네, 이제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첫 무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컴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무대를 지금 방금 막 이제 소화하셨는데요.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일단은 되게 궁금해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궁금하고, 항상 저희가 무대를 준비하면 제일 먼저 선보이는 자리다 보니까 이때만큼은 제일 설레기도 하면서 긴장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궁금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2년 6개월 만에 이제 정규 앨범은 이제 2년 6개월 만에 세 번째 정규 앨범이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보건 경우에는 뭐 1년 만에 이렇게 6명이 완전체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컴백한 소감도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컴백한 만큼 역시 정규로 나오면서 노래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빨리 많은 곡들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 앨범에 12트랙이나 담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빅스 하면 컨셉돌 그리고 퍼포먼스가 강한 팀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 오드 빅스라는 컨셉을 잡고 활동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번 앨범 컨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우리 라비가 또 라비가 한번 얘기를 네, 파격적인 헤어스타일 라비가 네. 네, 이번 타이틀은 오드 빅스라는 말처럼 빅스와 그동안 보여드렸던 어둡고 좀 강렬한 스타일과 좀 다른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우면서도 빅스의 모습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선에 대해서 가장 생각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컨셉은 저희는 조향사입니다. 조향사. 이번에는 좀 저희가 그동안 시각적인 거나 뭔가 굉장히 극적인 컨셉을 많이 선보였다면 이번에는 좀 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새로운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한 컨셉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을 같이 찍을 때 아름다운 향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이번 활동하면서 뭐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향기가 실제로 있나요? 그쪽으로 좀 궁금했어요. 일단 너무 좋아서 저희 멤버들이 다들 이제 향수나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평소 뭐 이번 활동을 위해서 좀 더 향을 연구하거나 했다기보다는 그래서 누구보다 좀 잘 어울리는 컨셉이 아닌가. 평소에도 향에 관심이 많고 향수나 이런 바디 크림이나 이런 것처럼 향이라는 제품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아마 저희에게 좋은 향이 나고 조향사는 컨셉이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옆에 레오 씨 계신데 뭐 빅스가 이렇게 컨셉을 잡고 앨범을 준비할 때 특별히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까요?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라기보다도 사실 네. 이제 회사와 빅스 멤버들이 많이 회의를 하고요.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적으로나 아니면 저희 자켓 사진 아니면 음악적으로 많이 풀 수 있는 것들을 요소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중에 이번에 또 회사에서 좋은 이런 컨셉을 찾아주셔서 저희가 잘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회사에서 제시를 해주기도 하지만 또 여섯 명이 만나서 회의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꼭 보여줘야 한다. 빅스가 정한 또 기준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정확히 보여줘야 된다는 기준은 우선은 저희가 사랑받았던 그리고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에 대한 고려를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빅스로서 보여드린 모습과 새로운 모습을 가장 잘 균형 있게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다라는 거를 가장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데뷔 7년 차예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어느덧 흘렀는데 그런 만큼 앨범을 준비할 때마다 더욱더 깊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이번 오드 빅스 앨범이 기존 앨범과 좀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의 색깔 그리고 생각 그리고 음악성에 대해서 좀 많이 앨범에 담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세 번째 정규 앨범에 지금 멤버 자작곡이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좀 더 새로운 음악, 빅스가 어떻게 보면 장르적으로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의 음악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한 게 그동안의 앨범들이랑 가장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라비가 앨범의 차별성을 이야기하니까 정말 이번 앨범에 어떤 곡들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지는데 그래서 앨범을 여러분과 함께 다 들어볼 수는 없지만 조금씩 한번 들어보면서 곡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요. 앨범을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트랙 음악부터 들려주실까요? 네. 네, 일단 네. 소리를 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깔아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거겠죠? 일단 이 노래는 향이라는 곡인데요. 향기인 센트와 이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아티스트를 합친 합성어로 센티스트라는 부제를 저희가 설정을 했어요. 원래는 있는 단어가 아닌데 저희가 새롭게 만든 부제고요. 그리고 예술적이고 좀 몽환적인 느낌을 많이 가미했고 향기에 대해서 좀 광적인 집착을 보여주는 그런 조향사의 모습을 저희가 퍼포먼스나 가사나 그리고 이런 음악에서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저는 센티스트라는 단어가 혹시 있는 줄 알고 찾아봤더니 이번에 이제 빅스의 타이틀곡을 위해서 새롭게 만든 신조어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더 익숙해지면 단어로 정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첫 번째 무대 봤을 때 역시 퍼포먼스의 왕다움 멋진 퍼포먼스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안무에 더욱더 좀 중점을 둔 부분이 있나요? 이번에는 특히나 좀 빅스에게서는 보기 힘든 좀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각자 유닛 찢어져서 보여지는 안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공모로 하는 모습들도 있고 뮤지컬 같은 퍼포먼스를 저희가 좀 많이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개별적인 매력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안무를 잘게 좀 많이 쪼개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안무가 분들도 만나고 그래서 그런지 퍼포먼스는 이때까지의 빅스보다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신 있게. 그리고 포인트가 있다면 멤버들이 유닛으로 붙는 부분들에서 또 각자 생각한 안무들과 포인트를 가장 빅스답게 그리고 각자 멤버들이 가장 잘 알맞게 좀 각색해서 보여드렸는데 그 부분이 가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어지는 그런 무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멋진 퍼포먼스를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을 조금 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곡은 My Valentine이라는 곡인데요. 굉장히 매력적인 어반 R&B 곡으로 이제 섹시한 곡이에요. 분위기가 굉장히 섹시하고 몽환적인 가사로 저희 혜령과 라비가 곡을 만들고 또 작사 작곡했죠. 네. 작사 작곡한 곡은 아니고 작사의 랩메이킹을 작사했습니다. 라비가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뭔가 속삭이듯이 읊조리는 래퍼가 홍빈인가요? 아, 곡에서 이제 제가 켄과 켄영과 제가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되죠? 나레이션이라고 하기에는 좀 랩 같고 랩이라고 하기에는 좀 나레이션 같은 그런 파트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제가 굉장히 섹시한 척하면서 해야 되는 거 제가 굉장히 어색해하거든요. 근데 최대한 한껏 섹시하게 한번 녹음해봤었습니다. 캔은 녹음하면서 어땠어요? 네, 일단 속삭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랩이 있어요. 제가 들을 때 랩이 있는데 하면서 좀 오그라들었긴 했는데 그래요? 라비가 많이 도와줘서 좀 색깔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캔은 평소에도 저희한테 속삭이면서 잘 말해서 표현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원래 팀에서 이제 메인 래퍼는 라비잖아요. 라비가 이제 작사를 직접 했는데 친구들이 이제 랩하는 거를 이제 같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어땠어요? 직접 이제 곡을 썼는데 이번 앨범을 하면서 어쨌든 저희가 또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랩을 다른 멤버들이 또 시도해보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뭐 도와주려고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 제가 없어도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래요. 소화를 잘해줬다고 이 친구들이 감사합니다. 라비의 랩과 켄과 그리고 홍빈의 랩에 뭔가 이렇게 좀
차별점이 있다면 라비는 뭘 느끼셨어요? 우선 당연한 얘기인데 음색이 좀 다르고요. 네네. 그걸 접근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뭐 제가 만들거나 뭘 했어도 뭐 이 둘이 해석하는 방식이나 뭔가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매혹적인 느낌의 마이 발렌타인은 이따 무대로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곡 들어볼까요? 들려주시죠. 네, 영업하기 위해서 노래를 좀 길게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만든 곡이고요. 이번 앨범에 감사하게도 많은 곡을 실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저희 빅스 앨범에 빅스 멤버여도 곡 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제가 깐깐하세요. 네, 굉장히 많이 거절당하면서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앨범을 수록을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번 네, 멤버들의 곡이 많이 또 멤버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이렇게 많이 수록되게 되었는데요. 이 곡은 좀 세련된 곡을 만들려고 많이 생각을 했던 곡이에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빅스를 생각하면서 음악을 만든 곡들도 있지만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빅스에 대한 생각을 최대한 오히려 안 하면서 해보면 더 새로운 게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했던 곡이고요. 구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새로운 빅스의 모습과 구성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좀 섹시하고 네, 몇 번 더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곡이구나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서클 곡 만들 때 뭐 라비가 떠올리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이 섹시한 느낌과 좀 다른 차별적인 곡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 혹시 떠오르는 기억이 있나요? 이 노래를 할 때는 좀 멤버들이랑 녹음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같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섹시한 곡, 뭐 이런 몽환적이고 끈적한 곡들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멤버들이랑 좀 더 섹시하되 가장 담백하게 표현하려고 좀 같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곡 들려주시죠. 네, 이 곡은 제가 작업한 곡인데요. 우선 흥겨운 기타 루프를 시작해서 후렴구에 뭔가 다양한 리듬과 중독성 있는 그런 흥겨운 멜로디가 포인트인 곡입니다. 근데 정말 곡들을 조금씩 들어보고 있는데 멤버들이 다 자작곡에 참여를 해서 그런지 곡들마다 분위기가 비슷하면서도 또 개별적으로 다 차이가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또 아무래도 제일 젊고 이게 어리다 보니까 그나마 좀 밝고 파이팅 넘치는 곡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요 막내 평가에 대해서 옆에 있는 라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 이번 앨범의 밝은 곡은 거의 다 혁이가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네. 자연스럽게 담긴 것 같습니다. 혁이의 젊음이. 네, 굉장히 되바라진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리더 애니 느끼기에 이제 네네. 7년 정도가 됐잖아요, 벌써. 아, 갑자기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아, 네네. 무거운 얘기가 가벼운 질문 던지면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막내 혁이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뿌듯한 순간도 많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렇게 멋진 곡도 만들어주고. 저희가 되게 장난스럽게 이야기는 하는데 레오랑 네. 제가 동갑이다 보니까 혁이가 5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혁이가 우리가 혁이한테 맨날 너 기저귀 찰 때부터 우리가 봐왔다 라고 말을 주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혁이는 멤버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철이 들어있고 속이 깊어서 리더인 저보다 더 리더 역할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성장하는 모습이 뿌듯하기보다는 뭔가 혁이라서 저런 모습들을 좀 당연하게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철이 좀 덜 들어도 애가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 때 처음 이제 대중들에게 얼굴을 보였었는데 네. 정말 갈수록 더 멋있어지고 남성미가 네,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곡 한번 계속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곡이네요. 네. 또 길게 들으려고 좀 말 안 하겠어요. 네. 네. 이스케이프라는 곡이에요. 좀 기타 리플로 리드하는 굉장히 거칠면서도 굉장히 뭐랄까요 강렬한 에너지를 많이 전달하려고 만든 곡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운드적으로는 좀 되게 미니멀한데 이렇게 말하면 또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강렬한 에너지의 곡이고요. 약간 들썩들썩하게 하는 곡입니다. 아 이번 앨범에 참 좋은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곡 한번 이어서 또 들어보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이 곡은 제 자작곡인데요. 역시 많은 분들께서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로로 끄덕이셨어요. 아 그래요? 가로 아니라 아 저는 이제 곡을 쓸 때 항상 좀 이런 분위기로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에 따뜻한 곡이고요. 그리고 기타 연주와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로 곡을 좀 표현해 왔습니다. 이 곡은 제가 혼자 또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뭐랄까 혼자 여행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좀 가사로 옮겨봤어요. 그리고 그런 가사들과 친구와 여행이라는 소재로 함께 좀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사를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더 깊게 느끼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는 멤버의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홍빈이가 제가 연습생 때부터 같이 친구처럼 네. 지내온 시절들이 있는데 그 시절들도 좀 가사에 많이 담겨 있어서 친구들 보면 좀 담는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담는 모습을 여행을 하면서 담는 친구들의 모습을 가사로 좀 담은 굉장히 따뜻한 곡입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따뜻한데 아까 잠깐 들었는데도 곡이 굉장히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을 곡이 참 많기 때문에 빠르게 한 곡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분의 곡일지 좀 궁금해지네요. 들어볼까요? 네, 이 곡은 저와 그리고 혁이 그리고 라비가 함께 작업한 네이비의 Shining Gold라는 곡인데요. 굉장히 신나고 또 밝은 분위기의 하우스 리듬이 더해진 그런 곡을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신나는 기타와 그리고 드럼, 신스 사운드가 조화를 이루면서 픽스에게 되게 어울리는 그런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팬들에게 저희 이제 별빛 애기들에게 보내는 그런 픽스의 마음이 담긴 노래입니다. 네. 아마 많은 빅스의 정규 앨범을 또 기다렸을 빅스의 많은 팬분들은 그런 마음을 전해받으며 음악을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해 할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빅스와 함께 이번 오드 빅스에 수록된 곡들을 여러분과 함께 짧게 한번 만나봤는데요. 여기에 소개해드린 곡 외에도 더 좋은 곡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듣고 더 많은 사랑을 보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앨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다시 한번 빅스의 무대를 좀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무대를 위해서 빅스 분들은 준비를 해주시고요. 잠시 퇴장하셔서 다음 멋진 무대 또 준비해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